효민이 큐리가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네, 티아라가 이제 한국 시장을 넘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티아라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보람이부터 인사 말씀 한마디씩.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큐리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티아라 큐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아라 지연입니다. 지연이? 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연이 인사만. 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티아라가 중국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연 씨가 생각할 때. 네, 저희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런 질문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예. 네, 저희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편의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민한 결과가 아무래도 친근감이 아닐까. 친근감. 네, 언제나 예쁘고 신비한 모습보다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셉으로 많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상의 질문 같습니다. 티아라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그룹이기도 하는데 오늘 은정 씨가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아, 태국 스케줄이. 태국 스케줄. 네, 네, 이 스케줄보다 조금 더 전에 그렇구나. 이미...